며칠 전에 리프팅 레이저를 받았는데 헐, 나 받는 소리 없지? 아, 앞으로도 엄청 아팠는데. 큰맘 먹고 리프팅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속이 많이 쓰리신가요? 대체 왜 내가 받은 리프팅 시술은 효과가 없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리프팅을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돈 버는 비밀 오늘 꼭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라인 만드는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권입니다. 먼저 내가 받은 리프팅 레이저 대체 원리가 뭔지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리프팅 장비는 초음파나 고주파 등을 통해서 피부와 근막층에 열을 가해요. 그렇게 해서 탄력을 주는 그런 기계예요. 이와 같은 리프팅 장비들은 그 핵심 원리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초음파. 초음파를 쏴서 진피나 근막을 수축시켜주는 원리예요. 슈링크나 울세라가 대표적이죠. 두 번째, 고주파. 고주파로 진피층에 열을 발생시켜서 피부 콜라겐 등을 생성시켜줘요. 피부결을 막 좋게 하고 타이트닝도 시켜주는 그런 장비예요. 이때 한 방향으로 고주파를 흘려주는 것이 뭐 써마지나 올리지오, 툰페이스 이런 장비들이고요. 양방향으로 고주파를 흘려주면서 전기로 지방 조직을 자극해주는 장비가 인모드예요. 세 번째, 공기압. 피부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입해서 피부를 당겨주는데요. 주사가 아니라 공기압으로 빡빡 쏴서 넣어주는 거예요. 뭐 쉬맥스나 에어젯 그런 장비죠. 나에게는 어떤 장비가 도움이 될까? 당연히 병원에 직접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병원 입장에서는 뭐 없는 장비를 뭐 추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좀 갖고 가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대충 이 정도 알고 계시면 크게 낭패는 안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좀 많아요. 모공도 좀 커진 것 같고 탄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게 고민이라면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고주파 장비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뭐 올리지오, 써마지, 툰페이스, 인모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 아, 피부결 자체보다는 그냥 처져 보이는 게 좀 고민이다. 이럴 때는 초음파 장비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올세라나 슈링크 같은 게 여기 해당되죠. 나는 피부 자체보다 요 헤어라인을 따라서 요렇게 살짝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에어젯이나 슈맥스 같은 공기압 리프팅 장비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남들은 병원 갔다 오면 아 의사 해야겠다 이러던데 이상하게 난 돈 쓴 보람이 없어요. 아프기만 하고. 대체 이유가 뭘까요? 효과를 못 본 이유 첫 번째, 처진 얼굴살. 세월이 흐르면서 얼굴에 탄력도 없어지고 악광돼 있던 요 살들은 팔자 위쪽으로, 볼살은 입가 쪽으로, 이중턱도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죠. 이 지방이 여기 이렇게 무겁게 한가득인데 리프팅 레이저로 이렇게 올라간다? 컬직이 불가능하죠. 결국은 얼굴살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지방을 해결해야 리프팅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주사 같이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 나는 완전 확실한 걸 원한다 그러면 달걀 수술로 지방을 촥 뽑아내버리면 훨씬 더 좋겠죠. 효과를 못 본 이유 두 번째는 얼굴살이 없어서. 좀 전에 얼굴살이 많아서라더니 이번엔 또 없어서라니. 얼굴살이 별로 없었다면 처짐보다는 그냥 눈밑이나 볼살이 그냥 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럴 때는 그냥 리프팅만 해줘서는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리프팅을 해준다고 해도 꺼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땅콩 모양의 울퉁불퉁한 라인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라인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려면 꺼진 것을 채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짝 채우기에는 필러가 편하고요. 아, 난 필러는 절대 싫다 그러면 자가지방 이식도 좋아요. 만약에 요런데 늘어진 지방을 달걀 수술로 제거한다면 요 뽑아낸 지방을 안 버리고 그걸 다시 넣어주기도 해요. 리프팅 효과를 못 본 이유 세 번째, 너무 늦어서. 이미 피부와 얼굴 근육층이 너무 처져 있을 때는 아무리 리프팅 레이저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별로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야, 요즘 뭐 새로 나온 장비 졸라 땡겨라고 있던데 그거 효과 엄청나대. 비싸긴 한데 무조건 효과가 안 돼.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면 아, 이거를 막 해야 되나 싶죠. 리프팅 장비들은 계속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새롭고 좋은 장비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원리는 거의 다 거기고요. 비싼 새 장비가 나한테 100%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내 고민에 딱 맞는 그리고 비용도 합리적인 그런 시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프팅 레이저가 효과가 없다면 그냥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없었던 그 원인을 찾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길 바래요.
오늘 이 영상이 그 고민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